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먼저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나에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마음과 귀가 열려서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스러운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어느 곳에서 이제 듣든지 간에 은혜가 되고 또 축복으로 연결이 되고 만사가 다 열리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목을 섬기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없어져야 남을 섬기는 데 일할 수가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려면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종. 종은 주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주인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가 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놔야 되는데 목숨 안 내놓고 자기는 자기대로 있고 섬기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아니다. 오늘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인 중요한 말씀이 오늘 첫 번에 이겁니다. 예수께 와서 절하며, 절할 수 있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려면은 예수께 와서 절하고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 주옵소서. 물론 아주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했는데 22절 하반절에 가면 그런 말이네.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냥 말은 할 수 있나이다 그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쓴 잔입니다 지금. 이 쓴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아무 턱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물론 할 수 있다는 말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이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기를 때도 교육을 뭐 어떤 교육을 하냐? 언제든지 누구든지 너보다 윗사람이 너한테 말할 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안 된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것이 아주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섬기는 자의 자세가 됐다 그럽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할지니라. 부활의 권능과 권능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 오늘 성경 본문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희가 말하기를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하는 말은 여기 뭐 맹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올 것이다. 얼마나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이 하자고 하시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할 수 있어요, 다.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있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도 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란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 좋은 같은 자세로 겸손한 자 사는 그게 섬기는 자세지. 내가 목이 꼿꼿하고 고개를 발짝 들고 하면서 그냥 교만한 상태로 있으면 절대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은 목이 뻣뻣한 사람이 안 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섬기는 자의 자세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인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인이 그렇게 하려면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게 섬기는 자의 자세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와서 절하라. 저는 찬송가 205장을 아주 예배 전에 많이 드리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와서 절하면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으면 그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문둥병자가. 주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인이 그렇게 한다면 내 병, 문둥병도 깨끗이 날 수가 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영생의 상속을 받는다. 부모나 자식이나 버리라 그러니까 뭐 가정을 다 뒤로 돌아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의지력을 가져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이 많다. 먼저 믿었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예수 믿었지 나는 30년이나 50년 뭐 부모가 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될지라도 섬기는 자세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지도 있다는 것이 그런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상징적인 얘기 같지만 또 너희 중에는 크고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섬기는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0절에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어드리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가 저항하는 섬김을 받을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33절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지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 왜? 섬기는 자세예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34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채찍질 당하고 구박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구박받는다고 돌아서고 아 나는 그 죽기 싫다고 그러고 채찍질한다고 싫다고 하면은 섬기는 자의 자세에서 이탈하는 거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시천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부활절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는 부활절이라는 그 개념이 자꾸 없어져요. 금방.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주 부활절 설교를 했으면 어떨까? 부활절 설교를 복음이니까 성경대로 죽는다. 성경대로 산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런 설교가 부활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52주 계속해서 부활
뼈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이게 복음일 것이다 하는 생각. 섬기는 자가 되려면 결론은 어떻게 돼?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종. 종이 된다는 말은 오늘 26, 8절에 마지막 절에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함이라. 이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다 그랬습니다. 종이 되어야 돼. 교회 와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처럼 섬기는 자세로 하면은 교회는 분란이 없습니다. 시험이 들 수가 없어요. 물론 설교하는 목사님도 종 같은 마음으로, 설교 듣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성도들 모두가 다 종 같은 마음으로 살면은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예수님 모습, 베드로가 그랬죠. 아, 저는 발 안 씻어도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주면은 안 된다. 그 종의 자세 아니에요? 종의 자세. 이게 섬기는 자세 자세.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가 아니라 종이죠. 종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비워 없애버리고 비워버리고 나는 없고 예수만 승하는 것.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는 승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예수는 승한다면 예수만 날마다 살아나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도 부욕해 하여 그가 가난하고 우리가 부욕해 되고 그가 낮아지고 우리가 높아지고 이게 섬기는 자의 자세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손질러 가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뜬다는 말은 뭐 육신의 눈도 눈이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으로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꾸 보니까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자세는 종이 돼요.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는데 소경 둘이 길가에서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시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해결이 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낮아진 자세로 종의 자세로 그들의 눈을 뭐 어떻게 눈을 떠라 뭐 이런 건 아니라 그냥 눈이 밝아지게 해주셨다. 영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우선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비워놓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게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할렐루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종의 자세예요. 섬기는 자의 자세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6장, 7장 쭉 나가면 산상보훈이 그 산상보훈의 제일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말은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섬기는 자의 자세. 울며 부르짖는 자 낮아지니까 그게 섬기는 자의 자세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답하여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좌편 우편에 서게 하느냐.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섬기는 자의 자세예요. 섬기는 자가 결국은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방인을 보고 분하게 권세 잡은 사람들 보고 좋아했어. 그러나 그걸 보고 분해 여겼다 그런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제목이 섬기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 종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종.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섬기면 은혜가 돼요. 또 잘 섬기고 나면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 종의 자세, 겸손한 자세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이제 지나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는 종 같은 마음으로 낮아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섬기는 자의 자세가 됩니다. 이상 모든 풍조는 나날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주여정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중에서도 필요 적절한 말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남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인터넷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